안녕하세요. 스테이블 디퓨전 코리아 소이랩의 최동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이 코야 하이레즈 픽스라는 새로운 익스텐션이 출시가 됐는데 관련된 내용을 사용을 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A111 플랫폼과 컴피 UI 플랫폼 두 가지 플랫폼에서 모두 다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이야기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A111에서 이제 코야라고 하시는 개발자님이 이제 New Hi-Res Pix를 만들었다 라는 거죠. 그걸 그리고 딥스링크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레딧에 올라왔었는데 그 관련된 내용들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이제 트위터 X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제가 일어를 잘 몰라서 번역을 해놨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Hi-Res Pix라고 하면은 저해상도로 건 이미지를 이렇게 업스케일을 하는 형태의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원형을 최대한 유지한 채. 근데 지금 이 코야 개발자님이 공유해 주신 내용은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그냥 하이레즈 픽스 없이 걸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과물들이 멜팅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코야 하이레즈 픽스를 사용을 하면 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굉장히 멜팅되지 않은 올바른 결과물을 볼 수 있다는 게 이 주된 내용이었고요. 여기에 있는 이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 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깃 주소를 깃클론 하셔가지고 A111의 익스텐션에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자, 근데 이 코야 하이레즈 픽스를 사용하시기 전에 제가 좀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왜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고 사용을 하셔야 결과물을 좀 더 잘 핸들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건 바로 유넷이라는 겁니다. 짠! 유넷이라는 거를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물론 이거를 아주 딥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인 플로우는 이런 거거든요. 이 모델이 학습되어 있는 기본이 OLLI 기준으로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리퀘스트를 OLLI 기준으로 전달을 해줘야 관련된 부분이 정제가 돼서 이 유넷에서 해석을 해서 이 인공위가 해석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인데 이걸 넘어서게 되면 얘가 정신을 못 차려요. 헬렐렐렐레 합니다. 난 모르겠어요. 약간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퀘스트를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리설트가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저희가 생성을 하게 되다 보면 이런 식의 결과물들을 보시게 되었던 거입니다. 혹여나 나는 괜찮은데 나는 이거 내 취향인데 라고 하시는 분은 따로 연락을 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멜팅된 형태의 결과물들을 저희가 매번 봤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이상적인 그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단순히 여기에 들어간 프롬프트는 이제 하이앵글이라는 프롬프트 하나만 들어갔었던 것 뿐인데 말 그대로 건물과 사람이 하나가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에서 코야 하이레즈 픽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결과물 같은 프롬프트 상태에서 이렇게 멀쩡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찌되면 이런 거죠. 저희가 좀 더 이 스테이블 디퓨전에 관련된 부분의 힘을 더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서 이걸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구조인 겁니다. 원래 이 1024 사이즈를 전달해 좀 얘가 헤매는데 우선 얘를 좀 줄이는 거예요. 이 정보를 다운 스케일로 줄여서 얘가 이제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거네. 오케이. 내가 알아들었어. 이렇게 만들어줘서 결과물로 만들어주는 건데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즈가 다른 거를 점층적으로 키워주는 형태로 해서 얘를 속이는 겁니다. 이 아이를요. 인공위 속여서 얘가 조금이라도 커지면 얘가 난 몰라요 약간 이렇게 되는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점층적으로 키워나가면서 최종 결과물에 도달하게 만드는 거고 말 그대로 어린아이를 달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가장 쉬우실 겁니다. 맨 처음에 작은 것부터 줘서 점층적으로 키우면서 아이가 울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저희가 이미지 사이즈를 키워버리면 같은 프롬프트 상태에서 이런 형태의 멜팅된 결과물을 볼 수가 있는데 망가졌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코야 하이레즈 픽스를 사용하시면 이런 올바른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분명 이런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이미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나는 그거 사용했더니 이렇게 나오던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실제로 생성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생성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데 여기서 해상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올려주게 되면 이렇게 멜팅된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호야 하이레스 픽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결과물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희가 뭘 바꿔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스무스 스케일링이라는 부분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생성을 눌러보면 저희가 예상했던, 원했던 그 그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정말 간단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호야 하이라이트 픽스는 여기에 있는 사이즈를 자동으로 업스케일링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저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512768로 해버리면 그냥 512768의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이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해상도의 그림을 얻기 위해서 해상도를 넓혀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다시 또 멀쩡한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좋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을 꼭 꺼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는 이 다운 샘플링 스케일과 여기 있는 업 샘플링 스케일에 관련된 부분인데 해당 부분은 뭐 이미지 해상도가 더 커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업스케일링 부분의 수치를 조정하시면서 결과물을 맞춰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찝어드리면 이런 이상한 결과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스무스 스케일링을 오프하시고 결과물을 생성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결과를 그래서 비교해보면 이 정도 사이즈에 있던 그림이 이제 이렇게 온이 된 상태에서 깨지지만 이걸 오프한 상태에서 저희가 확대를 점층적으로 늘려주게 되면 이 관련된 컨텐츠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밌죠?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 건 이게 컴피 UI에서도 된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컴피 UI에서도 이 코야 하이라이트 픽스가 굉장히 화제가 돼서 별도의 스크립트 개발을 뭐 커스텀을 만들어서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놀랍게도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링크를 눌러보시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바로 요겁니다. 얼마 전에 포스팅했던 그 스테이블 비디오 디퓨전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할 때 요 블로그 페이지를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사실은 더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모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모어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만 내려보시면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코야 딥 스링크가 업데이트 되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패치 모델 애드 다운 스케일이라는 거를 적용을 해주시면 적용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코야 하이레즈 픽스는 기본적으로 코야라는 분은 그 A1111 쪽에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쪽 기준으로 포팅이 되어 있고 그걸 가져오는 과정에서는 하이레즈 픽스라는 개념이 아니라 딥스링크라는 걸로 설명하다 보니까 관련 내용을 좀 놓치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를 사용하는 것도 제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세팅을 해서 보여드릴 거고 연결은 요런 식으로 연결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요거를 결과물을 지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불러왔고요. 지금 보시면 이 중간에 이렇게 호야 딥스링크가 불러와져 있습니다. 불러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서 패치 모델 애드 다운 스케일을 불러와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준비 다 됐고 연결은 제가 이거 살짝만 치워볼게요. 이렇게 모델과 모델 사이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생성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안정적인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재밌죠? 근데 이거 A111하고 결과물이 다른데?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것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컴피 UI 같은 경우는 CPU 기반의 랜덤 노이즈를 사용을 하는데 A111 같은 경우는 기본이 GPU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이게 지금 GPU로 생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꺼볼게요. 저걸 꺼본 상태에서 생성을 해보면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저희가 활용을 해서 해상도를 높여서 생성을 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하이레드 픽스나 업스케일 없이 고해상도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한 결과는 여기 있고요. 이런 식의 결과를 만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있는 딥스링크 관련된 부분들을 끄거나 적용을 해보시면 이런 결과물에 대한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컴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요것도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 이제 블럭을 걸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바이패스를 이렇게 꺼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바이패스를 끌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코어 하이레즈 픽스가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멜팅된 걸 또 보실 수가 있겠죠. 당연히 여기 있는 거를 제가 512768로 내려주시면은 이런 결과물을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제가 코어를 끄고 얘를 512768로 내리면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재밌죠? 자, 이렇게 해서 컴피 UI에 코야 하이레즈 픽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제가 좀 더 별도로 준비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건데, 지금 이런 어떤 코야 그리고 이 딥싱크와 상관없이 컴피 UI와 A11 간에 결과물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한데 그 부분을 같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정리가 되면 이후 영상에서 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 A1111 익스텐션 그 비맵 개발자이신 포르투십님과 함께 이 코야 하이레즈 픽스에 관련된 부분을 좀 밤늦게까지 같이 분석하고 연구해서 현재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이 개발자님 포르투십님께 큰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바입니다. 이후에는 이 개발자님 만드신 비맵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준비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재밌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